H77 보드이기 때문에 3470 4기가 안녕하세요. 바지 사장입니다. 오늘은 보드를 한번 수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예전에 판매했던 보드인데 보드 이름은 보드는 에즈락 H77 프로4라는 보드고요. 얼마 전에 중고로 판매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양품인 것을 보내드렸는데 받아보니 여기에 보이는 요 부분 콘덴서가 빠져 있다고 합니다. 네, 택배를 보내는 과정에서 이 콘덴서가 떨어질 일은 없는데 이상하게 콘덴서가 떨어져 왔다고 하셔서 일단은 반품을 받았습니다. 보통은 콘덴서가 잘 떨어지지 않는데 그리고 더구나 택배 과정에서 이게 떨어질 일은 잘 없는데 아무튼 뭐 불량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반품을 받았고요. 그래서 요 콘덴서만 제가 한번 갈아 끼우려고 합니다. 제가 원래 보드를 전문적으로 수리하는 사람은 아니고요. 콘덴서 정도는 갈아 끼울 수 있을 것 같아서 한번 도전해 보려고 합니다. 콘덴서는 전에 콘덴서고요. 2.5V 820 마이크로패럿 전에 콘덴서입니다. 그래서 전에 콘덴서를 이렇게 따로 주문을 했고요. 이렇게 새로운 콘덴서가 왔습니다. 2.5V에 820 마이크로패럿 전의 콘덴서고요. 이거를 그냥 여기에 넣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전의 콘덴서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구분이 돼야 되기 때문에 네, 구분해서 똑같이 이렇게 끼워주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요거를 먼저 다리를 제거해야겠네요. 네, 그래서 수리를 할 부분은 요 부분이고요. 요 부분의 다리를 일단 제거한 다음에 새로운 캐패시터로 교체를 할 거예요. 먼저 다리를 제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부 과정 때 납땜을 한 이후로 한 몇 년 만에 몇 년이 뭐야? 한 10년이 넘은 것 같네요. 납땜을 한지. 아무튼 다시 요거를 꽂아서 납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납땜 부위가 깔끔하진 않지만 아무튼 교체를 했습니다. 네, 이렇게 콘덴서를 교체가 완료가 되었고요. 이제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H77 보드이기 때문에 3470 4기가 티잉을 한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상적으로 부팅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셀프로 요 콘덴서를 하나 교체해 봤습니다. 보통 이제 다른 소자들이 떨어졌더라면 아마 수리하기가 어려웠을 텐데 요 콘덴서가 떨어진 거라서 콘덴서는 이렇게 조금만 간단하게 장비만 있으면 쉽게 교체가 가능합니다. 교체를 했더니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